아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혹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스와 함께하는 당군의 핫스톤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진행을 맡은 당군이고 오늘 또 진행을 같이 해주실 송말 씨도 인사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옆에 깡총님을 모시고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네.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핫스톤 방송하고 있는 깡총이라고 해요. 아, 깡총. 굉장히 깜찍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데. 네. 왜 깡총이죠? 다른 것도 많은데. 별 뜻은 없었어요. 그냥 그 전에 게임하던 곳에서 쓰던. 그 전 게임이 혹시라도. 서든어택. 아, 서든어택을. 네, 네. 뭐 아이템 받고. 네? 그런 거한테 막 아이템 받고. 아, 네, 그런 거 아니고. 니는 칼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너무 하시네. 그런 건 아니고,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썬어택 때 이제 깡총이라는 아이디 쓰셨군요. 네. 그래서 핫스톤에도 깡총.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 CG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인이 분인가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아니,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소각인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분이시라고요? 아이고. 네, 옛날에 이제 제가 사실은 당스톤 처음에 할 때 컨셉을 이제 약간 저희가 제자 한 분 모셔놓고 당군 형이랑 저랑 가르치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군 형이 생각을 엄청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회 게스트가 될 뻔 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프로그램 컨셉이 바뀌면서 이제 못 나오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네. 핫스톤 아프리카 BJ이시고요. 투기장 4개월, 등급전 1개월 된 발랄한 질주입니다. 등급전 인성 조그마한 무서운 노무현이. 아, 저 사진 언제 쪽 사진이에요? 저게 작년. 작년이요? 네. 그거 한 1년 정도 된. 1년간 네, 무슨 일이 1년. 있었어요? 중간에 뭐 심하게 뭐 아른 적 있었어요? 아니요. 아, 그리고 제가 평소에 깡총이 개인 방송을 자주 봐요. 네. 보는데, 그, 평소에는 화장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신다고 또 화장을 하셨는데, 약간 그, 고등학생이 엄마 화장 그, 훔쳐간 느낌의 그런. 아, 화장을 이렇게 뭐, 자주 하시는 편도 아니시고. 아, 네네. 자주 안 하거든요. 지금 나이가 네. 지금 현재 어떠시죠? 저는 지금 26살이요. 아, 26. 네. 알겠습니다. 아, 보니까 경력이, 네. 등급조는 1개월밖에 아직 안 되셨어요? 하실지가? 아, 제가 원래는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무과금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려고 그래서. 했었다는 거. 아, 네. 요즘은 이제 과금을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요즘에? 제가 한 30만 원. 네? 정도. 첫 과금 30만 원이라고요? 네, 아니요. 한 번에 지른 게 아니라 다 합쳐서. 최근에 다 합친 게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덱을 이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등급전을 등급전을 안 한 이유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좀 네.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투기장을 시작했다고. 투기장은 그럼 네. 뭐 보통 몇 승 정도 하십니까? 투기장 많이 할 때는 한 11승 정도 할 때도 있고. 12승이요? 11승. 12승이요? 네. 최근에 했었어요. 최근에도 11승 했었고. 네. 잘해요. 투기장은 잘합니다. 저보다 좀 나아요. 네. 잘하십니다. 아, 네. 투기장 네. 잘하시네. 등급전 등급, 1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등급전은 저번 달에 이제 3등급까지 갔었거든요. 잘하시네. 네. 사실은 당근 형이 오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네, 당근 형이 가르쳐야 되는데 당근 형보다 잘해.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축구 선수를 가르치는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이 축구 선수보다 실제로 축구를 잘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제 3자의 객관화가 됐을 때,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본인이 플레이하던 것이 보이지 않는 플레이들을 네. 볼 수가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사실상 저는 슈틀리케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퍼거슨이 뭐 수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퍼거슨은 지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 오늘 깡총님과 3시간 동안 진행을 볼 텐데 오늘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또 후원해주고 계시는 제닉스에서 제닉스.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늘 정말 놓치면 후회합니다. 오늘은 정말이에요. 예, 그동안도 물론 정말이었지만 오늘은 정말입니다. 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제닉스 추석맞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한 상품 정도만 프로모션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닉스 추석맞이 특가 지금 판매가 진행 중이라서 한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특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뭐 아래쪽 쭉 내려보시면 이게 다 지금 특가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걸 하나씩만 저희가 특가 판매하면서 할인을 해드려가지고 그렇죠. 아, 우리 나 키보드 살 건데 언제 사야 되냐 기다리다 못해서 딴 거 사시고 이런 분들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전 제품이 할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의자까지. 네, 의자에 이게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번지까지. 예, 저도 쓰고 있는 거고 이어폰, 뭐 받침대 거의 제닉스의 전 상품을 추석맞이 대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석은 지나갔지만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제품 한 번에 사시면은 하나하나 살 때마다 배송료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묶어서 사시면 배송료가 한 번만 붙습니다. 네. 아, 때문에 10년 이런 것까지 할인 판매하고 그래서 멀티탭까지 네. 네, 여러분들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기계식 키보드 갖고 싶다, 오늘 저 마우스 마음에 든다, 뭐 이건 언제 팝니까, 번지는 언제 팝니까 막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오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필요한 상품 골라서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또 추석맞이 특가 판매를 이용해서 저도 좀 몇 개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네, 여유가 되면 네, 바로 구매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원하시는 상품 클릭하셔서 특가 할인 판매에 이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오른쪽 아래 캠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닉스 상품들, 지금 특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헤드셋이라던가 이제 중저가형의 제품들에서 굉장히 제닉스는 사양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에 구매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닉스와 함께하는 당근의 하소서 오늘 추석맞이 대할인 특가 판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네스 상품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죠?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이제 깡총님께서 평소에 쓰시던 덱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덱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이제 보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플레이하시면서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라던가 판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해드릴 겁니다. 1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당근이 형이 그런 거 좀 보시고 이제 형이 보기에도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저 그런 거 굉장히 잘 짚어요. 예, 그런 거 좀 짚어주시고. 네. 굉장히 잘 짚어내요. 전공이죠, 사실은. 아,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이제 평소 물어봤어요. 어떤 덱을 오늘 배워보고 싶냐 물어봤더니 얼법하고 도적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법과 도적? 네. 근데 도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티어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못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얼방법사를 제가 덱을 좀 준비를 해와서 여러분들하고 깡총님한테 알려드리고 뭐 당근 형도 조금 배울 수 있으면 배워보시고 얼법이요? 좋겠는데. 아 그럼요. 예. 얼방법사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3부 중요하죠. 뭐였죠? 제가 가지고 온 덱을. 아 예 맞네요. 당근 형이 깡총님을 가르칩니다. 아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하슬손을 즐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물론 뭐 고수들의 플랜을 따라해보고 내가 가지고 싶은 덱을 만들어보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덱을 또 실제로 내가 짜보고 컨셉을 가지고 짜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또 새로운 덱을 네. 짜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네. 네,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 자꾸 나한테 떠넘겨. 네가 그렇게 하라며. 마치 내가 너무 가르치고 싶어. 커버스토리님 별풍선 822개. 네. 아, 282개.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예. 제가 내가 꼭 가르쳐야 된다 막 이렇게 우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컨셉상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도 좋아. 그리고 이제 당근 형이 사실은 10주 배웠는데 참고로 셋마가 3주 배워갖고 대회 나가서 1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이 때는 다 그래요. 아니, 그 나이 때는 전설 찍고 지금 분리치고 가 있어야죠. 네. 분리치고 가 있어야지 그 정도로 할 거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당군형도 조금 이제 남도 가르치고 대회도 좀 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기억하게 됐고 그리고 그 평소에 별풍선 받으시면 리액션 좀 해주시잖아요. 지금 커버스토리님이 280개 이쁘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 해주시죠. 네. 그거 기대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네. 아 커버스트로님 282개. 네. 아 좋아요.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괜찮네요. 네네. 아. 여러분들 쏘지 마세요. 정말 제가 2006년인가요? 아. 몇 년? 2015년인가요? 네. 2015년에 네. 정말 제 손발이 없어지는 그 마법을 오늘 네. 아, 겪게 되네요. 네. 제가 부끄럽네요. 쏘지 네. 마십시오. 오늘은 별풍 쏘지 마. 아, 근데 원래 자기가 하던 개인 방송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데 네, 그렇죠. 이제 워낙 본인이 방송하던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럼 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튜디오에 네. 그럼요.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거고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 댓글 좀 봐야죠?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또 깡총님이 준비해 오신 본인이 평소에 쓰시는 댓글 그럼요. 한번 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네요. 네. 빨간 넥사르. 빨간 넥사르. 네. 무슨 뜻이죠? 정말 렉사르보다 더 빨리 명치를 펼 수 있는 그런 덱이에요. 전사로 명치를 빨리 때리는. 네. 저희가 이제 그 T6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적 중에도. 있죠. 그래서 6턴 만에 게임을 끝내는 덱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 덱을 보고 T7이라고 불러요. T7. 예, 그래서 7턴 만에 게임을 끝낸다. 그런 덱입니다. 주요 카드들이 지금 보니까 기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기계전사 네, 컨셉 기계전사. 자체가 네. 아 기계전사로 절단기도 보이고 그리고 네. 이 덱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계화 수인 기계덱이 요새 안 쓰이게 된 그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1턴에 거의 놀아야 돼요. 1턴에 그 톱니장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놀아야 되는데 톱니장인이 나오지 않고도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1코스트 진이 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덱에 비해서 비교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계 하수인들이 다른 덱들보다 많이 들어가고 필살격이라던가 기존 전사덱에서 안 쓰이는 카드들이 쓰이기 때문에 또 의외성이 있는 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이 기계라는 컨셉과 함께 뭐 주술사라든지 기계주술이라든지 기계법사들이 가장 이제 기계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전사가 가지는 강점이 전사가 잘 쓰이지 않는 카드들과 이 기계들이 잘 이렇게 시너지가 난다. 그렇죠. 그래도 상당히 의외성은 좀 있겠네요. 네. 그 실제로 한번 플레이를 보면서 저희가 네. 옆에서 또 손말님이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해주시고 그럼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아, 네. 시작해 또 시즌 초기 때문에 등급이 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아 제가 거의 잘 안 해가지고. 13등급이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시즌에는? 그렇게 낮은 등급은 아닌데. 제가 참고로 14등급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시즌 초라서 이 정도면 괜찮아요. 요거 맞나요? 지금?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님 감사합니다. 빨간 전사, 기계 전사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적절한 상대 말고는 안 걸리나 봐요. 킬센 자체가. 이거 좀 취재... 아이고 왔다. 포토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포토리님이 제 방송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님이요? 죄송해요. 빨리 해보세요. 시작. 포토리님 100개 선물 좋아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왜 부끄러운 우리의 몫인가? 네. 빨리 멀리 가. 아... 이거는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코스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네네. 이건 아크나이트의 도끼가 있네요? 네, 무기가 이게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무기전사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약간 이제 무기전사 컨셉에 좀 초반에 강한 학생들 위주로 픽을 하는. 상대도! 상대도 기계네요. 저격인가요, 저거? 인사 한번 하고. 인사는 왜? 여기서 어떻게 이 코스트에 나갔기에 되게 많은데 네 여기서는 그냥 무기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보면서 플레이. 좀 잘못된 판단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일단은 네. 첫 경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코스트에 이제 이거랑 같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기가 확실히 갖춰져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 소환 로봇 같은 경우 2코스트에 된다고 나가는 하수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코스트에 하수인이 나갔을 때 네. 해서 아마 이제 여기에 공짜로 나갈 수 있어서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선 무기는 무기가 좀 고민이 되겠네요. 네, 무기 이거를 찍어 줄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찍게 되면은 이제 안녕로봇과 교환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번에 또 죽발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죽발 기대치까지 분류 네. 판단을 그래서 이건 일단 때려놓을게요. 안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이제 3급까지 가셨다 하는 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찍어놓는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시는 근거를 다음 턴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를 눈으로 판단을 하시는 걸 보고. 아, 거미전차가 1코스에 나가네. 와. 자, 근데 거미전차가 나가게 되면 이제 영능을 써야 되고. 네. 두 번째 카드가 뭐죠? 잘 안 쓰는 게 필사 일격인데. 아, 요걸 쓰면 상대 이제 제거는 네.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얘를 애한테 쓸지 이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더 깔게요. 더 깐다는 얘기는 정리하지 않고 명치를 치겠다. 네. 오, 과감한 판단. 이거 사실은 이거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아끼신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네, 나중에 또 따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훨씬 더 좋은 가게에서 만들어주겠다. 네. 돌진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있구나. 네, 이게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아, 명치를 또 치는 덱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케이나이트의 도끼까지 쓸 수 있는 코스트. 필드는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 필사일격 써놨으면 이제 네. 이번 턴에 필드에 이제 하수인들이 우리 측 하수인만 남아있고 정리각을 보지 않아도 좋은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대로 딱딱 맞춰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유의 덱을 쓰실 때는 좀 정리하시는 판단 하시는 편이 좀 좋지 않나 싶네요. 지금도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살격 지금 안 쓰면 손해는 점점 커져요. 지금 저 거미전차가 3대1 교환을 하는 각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그러면 이거 쓰고 갈게요. 바로 명치. 상대가 5코스에 나올 만한 하수인이, 아, 요거 기소법만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으면 불안불안하거든요? 하나 정리될 때마다. 네. 그러니까 개체 횟수가 계속 잘리는 게 이런 류의 덱에서는 조금 아프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덱은 조금 계속 하수인들을 빠르게 전기해서 7턴까지 해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일단은 체력 자체는 상대가 좀 확실히 좀 낮은 상황이고 상대도 지금 바로 이렇게 플레이를 전개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상대도. 그리고 어쨌든 게임 하시는 분이 어디 가셨는지.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럴 때 인성하시잖아요. 일단 한번 인사 한번 해줘야죠. 네네. 네. 그리고 어쨌든 본인 손패에도 이제 돌진과 도끼가 있기 때문에 네. 필드가 뭐가 나오든 어쨌든 정리는 좀 가능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어디 가셨나봐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꽁 이기는 거니까요. 네. 금방 명치로. 예. 너무 좋은데요? 탈주했네요. 네. 이분도. 아이고! 깔끔하게 1승을. 네, 이렇게 깔끔하네요. 또, 네. 이렇게 또 1승을. 네. 연승 중이셨네요. 네, 또. 제가. 시청자일 수 있습니다. 이거 충신 한 마리 심어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네,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한 게임 더 진행해보도록 하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회까지 또 같이 네. 덩달아가기 때문에 1승 2조입니다. 네, 한 판 더 이기면. 40원이 또 골드도, 나오고. 네, 골드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파마기사라든지 좀 주류덱들을 만나서 그것과의 상성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주류덱과의 상성은 어때요? 전 이 덱을 아예 안 굴려봐갖고. 이거 파마도 때려잡을 수 있어요. 아, 파마도 때려잡는다. 어떤 전사예요? 아까 그 친구 아니라? 아니, 다른 친구인데 아, 얘는 아닐 것 같아요. 얘는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그래서 망통나서 보물로 1코스트가 나왔어요. 네.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전쟁로봇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1코스트의 말릴 확률이 여타의 기계덱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깡통나사를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이거요? 이게 제가 후턴이어가지고 충분히 이걸 동전 써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1, 2 동전 네. 4코 그렇게 코스트 분배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1코 2코 3코에 동전 내고 4코짜리 내고 그 다음 벌목기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기가 4코까지는 깔끔하게 되는. 아, 이거는 이거 내지 말고 이거를 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네요. 괜찮습니다. 키가 네. 짧은 것보다 낫죠. 아, 근데 당근형보다 키 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60이요. 제가 더 큽니다. 아,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이게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상대는 1코스를 놀았고요. 네. 피니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드까지 있네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깜짝 킬각이 나는 것도 많아가지고 상대 예측하지 못하게. 네네. 놀아요 계속? 도끼는 없다는 거죠 지금?
쭉쭉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벌먹기냐 버프냐인데 저는 네. 얘 안녕 로봇을 강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동전 내고 로봇 내고 안녕 내고 그리고 천사의 몸막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까다롭죠 지금. 죽발이 나와도 정리가 안 됩니다. 아 이거 전사 입장에서 좀 까다롭겠는데 상대. 이게 최대한 좀 빨리빨리 때려대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버프류 하수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환을 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쓰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은 제 판단보다 깡통님 하셨던 판단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도끼로 얘를 잡고 그럼 얘가 또 경로까지 되기 때문에 네 경로 효과를 노리고 그러면 한번 이게 다음 턴이 5턴이거든요 5턴에는 전사가 난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인 대체수 늘려주는 판단은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손패도 나쁘지 않고 상대방이 지금 절대로 이걸 다 정리하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투 오직 이제 난투뿐인데 난투 쓰기 애매한 필드를 계속 남겨주면서 전사 상대로는 명치를 쳐주시면 좋지 않나. 상대가 지금 쓰는 카드들로 봐서는 손님 전사인 것 같은데 네, 네. 확정이죠. 손님 전사 저는 그러면 손님 전사 확정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보통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명치를 치시나요? 지금 그게 고민되는데 또 정리를 하려면 제가 하수인 하나 더 그렇죠 개체도 줄고 네. 저는 이거 때리고 갈게요 때리고 갈게요 때리고 가나요? 네 그냥 명치 다 이거...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이게 네. 얘 다음에 또 무기가 있고 그러면 좀 불리한 교환을 하게 되니까 네 자 벌써 체력이 1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빨 각을 보신 거죠? 네네 확실히 당근형보다 네? 아니 만약에 별말 안 했습니다 별말 안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쌍 요 다음에 이제 뭔가 뛰쳐나올 것 같은데 상대는 네. 잠깐 킬각 아닌가요? 9, 11, 14 14에 7 데미지 더하면 네. 끝났네요 네 이게 엄청 세군요 네 이게 진짜 빠르거든요 개 빨라요 그러니까 전사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카드가 엄청 많아요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안 쓴, 전사를 T7을 안 쓰는 이유는 딱 네. 하나예요 영웅 능력이 방어에 관련된 영웅 능력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안 쓰는 거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덱의 장점이 어쨌든 주류 덱은 아니고 전사를 보통 생각을 하면 템포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 덱을 썼을 때는 상대들이 이제 멀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꼬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예, 이것도 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솔직히 네. 말하면 있는 덱 중에서는 가장 빠른 덱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맞아 진짜 빨라요. 계속 진행을 해보시죠. 네. 한 경기 한번 더 볼까요? 개인적으로 좀 어그로 덱들 상대도 뭐 돌량이라던가 예, 돌량이라든지 일본 돌량 되게 잘 잡아요 일본 돌량 네. 아니면 뭐 파마기사 이런 것들 좀 만나는 네. 거 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쓰이는 덱들 사실 뭐 돌량 같은 경우를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녕 로봇이라든지 1코의 그 기계전사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 돌량의 하드 카운터 카드들이에요 그런 카드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영능 자체가 방어도를 올리는 영능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덱들 상대로는 다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사만 엄청 걸리고 있는데 네, 사면서 이 덱에 지금 드로우 카드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게 좀 초반에 네. 필드를 못 잡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턴 안에 끝장 보고 안 되면 빨리 나가면 됩니다 명치 때리고 치면 되죠 네 왔네요 절단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1코까지는 할 플레이가 있는데 나와주셨네요 올라가고 어쨌든 상대도 요 지금 카드를 보는 순간 컨셉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유행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원래 이렇게 잘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볼 때 시청자의 확률이 있다니까. 이거 시청자의 확률이 조금 있어요. 자 여기서의 선택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저는
안녕 로봇을 세우고. 네, 정답이죠. 이거를 잡고. 네, 네 가기. 100점입니다. 완벽했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소록 같은 경우가 2턴을 잡히면 바로 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뭐야, 웬 충신? 평소에 뭐 시청자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아니요? 많이 심어놓고 오셨어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게 본인하고 같은 컨셉인데 필드를 잡혔고 네. 제목이 3코에 네. 좀 할, 2코에 2, 3코 할 게 없어서 네. 하다 좀 말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나간 것이 아닌가. 야, 팬분들이 평소에 또 많은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엔 이건 저격 같진 네, 않아요. 저격 같진 않고 같은 컨셉이었는데 바로바로 네. 바로 가시죠. 네, 네. 네. 바로 한 게임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가지고. 네. 네, 여기저기 많이 심어놨네요. 제가 이거 덱을 돌리면서 기계전사 만난 게 한 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벌써 두 명씩이나 만나. 지금 여러분 3연승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방송 시작하는 20분 만에 만났어요. 네. 우서를 만났습니다. 저 이걸 보고 싶었어요. 우서와의 대결을. 야,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엔 전사덱이 아마 인벤 쪽에 좀 올라갔나 봐요. 네, 네. 그렇게 올라가면 엄청 많이 이게 그렇죠. 활성화 되거든요. 활성화가 되거든요. 예. 네. 코스대로 나오긴 했는데 네. 성기사. 아니, 인제로 예, 예. 저는 네. 이게 정답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은 기대치잖아요. 결국 멀리거나 다음에 들어올 카드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부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무기라던가 필살격 같은 카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하수인 나오면 그냥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허. 상대도 템포 빠릅니다. 저 1번 우서 아닌가요? 1번 우서? 이거는 무기로 해서 잡고 갈게요. 네. 필드 잡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이제 근데 제가 볼 땐 정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제 계속 빨리 빠르게 달려서 제압을 네,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죠. 거미전차하고 바로 달려주고요. 무기도 이거는 T7 나올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신병만 풀지만 않으면 네. 신병 풀려나요? 신병만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3코에 병참 풀고 네. 비밀을 쓰네요. 이거는 이제 지마 맞히지 마. 무빙 마. 무빙이 아, 무빙 오졌고요. 네. 이제 한 번 더 네. 뭐가 나올 것 같죠? 아직 한 번 더 남. 그냥 비밀 하나 더 버리네. 아, 이거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엎드려면 일단은 안녕 로봇을 내고 무기를 사면 아이. 아 이렇게 죽바를 해서 다 정리하고 싶죠, 막. 네. 본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단 거면 너무 이게 거슬리는 거라서. 굉장히 거슬리죠. 네. 일단 엎드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죠. 뿅. 아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거 확률이고. 피해. 일단 엎드려. 당연히 불이 꺼졌죠. 네. 피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이건 안녕 너무 세우고. 네, 안 갚으면 절대 아니거든요. 단 거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아야 돼요. 네, 잡으세요. 네. 잡아야 됩니다. 구원 아니고 이게 그거 예, 아, 경쟁심이거든요. 경쟁심. 경쟁심 아니면 참회인데 참회 아닌 걸 확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다섯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방금은 경쟁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잡아주는 판단이 맞았어요. 개체수가 이렇게 많아져서 사실 죽발이 굉장히 좋긴 한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방금 전에는 이글거린 도끼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상대가 필드를 잡고 지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렇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죽발 끼고 네, 이거 맞아요. 하나 잡고 이거 내는 게 이거를 이거 죽발 찍어놓는 게 나아요 그냥. 네. 그냥 네, 죽발 그냥 찍어주시고 사진도 내지 마시고 일단 거미 때리고 좀 사전 하셨고요.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필드 데미지만으로도 지금 4에 7 데미지, 8 데미지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 모신 게 아니라 이제 모셔놓고 이제 오늘 좀 가르쳐드리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평소에 저희가 선생님만 모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착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력 10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상대가 신의 은총을 썼거든요. 지금 데미지가 예. 일단 4가 올라가니까 8에 그래도 좀 속도가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쟁 로봇 내시고 본체를 치셔서 네. 다 정리하시고 경로까지 발동시켜 놓는 게 딜루적 측면에서 낫지 않나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걸 하고 나 이거 무기를 미리 네, 차놓으시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얘는 어차피 뭐 무기를 파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이거 왠지 다음 턴에 파마 좀 말릴 것 같지 않나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파마 말리면 뭐 사실상 힘들어진 거죠. 네. 정리할 방법도 없고. 아까 그 친구 아, 아이고 말렸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그림을 항상 네. 옳지는 않다. 네. 네. 어 일단 그래도 돌진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선택도 중요하죠. 뭐라든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지금 무기 몇 짜리죠 상대방? 5군이 상대는 1짜리죠. 6 5 코르크론 정예병 나가시고 네. 네 아무데나 치세요. 네. 못 쳐도 상관없어요. 일단 1, 2 되죠 체력이. 네 참여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치시고 어차피 우리가 역행각을 잡아야 돼요. 아니요. 네 이거 때리고 내할 건데. 네 어차피 엎드려라서 네. 코르크 네 두 마리 무조건 죽어요. 살려면은 네. 안가품까지 걸리죠? 안가품 걸리고 구원도 걸리고요. 네, 구원까지 걸리고 나가죠? 나가기 네네. 전에 할 일은 하고 할 일은 하고 가야죠. 할 일은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인성을 보여줘야죠. 네. 어제 저는 네. 죽을 거랑 말고 있고 사실은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할 거 하고 나가는 플레이가 이렇게 옳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설치했을 때 또 네. 같은 사람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카드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는 것이 네. 네. 어쨌든 기계 대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덱을 이제 저희가 잠깐 봤는데 일단 기계 전사 덱은 저 랭크에서 빠르게 올리기 굉장히 좋다. 지금 18급에서 예를 들면은 뭐 6급까지 올라갈 때 나 빠르게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저희가 내 게임 하지 않았나요? 어, 그렇죠. 네네네. 엄청 빨리 시간이 이기던 지던 빠르게 게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저랭크에서 잘 먹히고 사실은 이런 위니 덱들 돌량이라든지 뭐 황건적 네. 이런 덱들 굉장히 달리는 덱들이 사실은 랭크 올리기는 굉장히 좋죠. 등급전에서 그렇죠. 올라가기 네. 시간도 굉장히 압축이 되고 네. 좋은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덱 오늘 코칭 받고 싶다고 한 덱이 드루이드 덱을 좀 소개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드루이드 덱 잠깐 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기계전사는 그렇게 코칭하기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대개 어차피 컨셉 자체가 그냥 코스테로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워낙 연습을 많이 하셔서 네. 형도가 좀 있는 플레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위니덱들이 뭐 크게 코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드루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네. 서렌더 선수가 쓴 덱이에요 이게? 오. 아, 이 덱은 네. 사실은 그 서렌더 선수가 아니라 이제 코렌토 선수가 코렌토? 네, 처음 창시자는 코렌토 선수인데 그 덱을 이제 한국 선수들이 이제 베껴서 사용한 덱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 덱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원래 드루이드를 안 했었어요. 근데 네네. 이 덱을 하면서 아 드루이드가 진짜 이렇게 강하구나, 진짜 재밌구나를 처음 느끼게 한 덱이고 이게 이제 마상 시합까지 나오면서 이제 약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네, 아저스. 네. 네, 그래서 되게 게임도 빨리 끝나는 편이고 그래서. 요즘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덱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의 드루이드하고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는 거죠? 다른 점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아 이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보태서 드리자면은 기존 덱들에 들어갔던 조건부 카드들이 있습니다. 해리슨 존스, 나이사 뭐 이런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빼 그런 덱 그럭들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이 덱의 장점은 안 말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말려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는다. 확률적으로 말릴 확률이 10판 중에 한두 판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안 말리는 덱인데 단점은 나이사라든지 해리슨이 빠졌기 때문에 말리지 않는 걸 기반으로 해서 초반에 필드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네. 것들이 어쨌든 약을 좀 초반에 들고 그렇죠. 뭐 자르나선 지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드로 좀 잡고 시작을 네. 하면 확실히 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상대의 어떤 제압 해리슨 존스라든지 그렇죠. 나이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카드를 좀 뒤통수를 당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손님 같은 거 상대로 할 때 이 덱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초반 해리슨 존스를 안 씀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빨리빨리 하수인들이 잡아요. 대신에 이제 손님이 워낙 잘 풀려서 5턴에 막 손님을 다 푼다거나 그러는 그림에서는 좀 약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굉장히 강한 덱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저도 사실 드루이드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제 예전에 등급전을
돌리다가 당구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이겼죠. 아니 저는 예전에 네. 글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네, 네. 네. 증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둘이들 하고 계셨고 제가 그때 사실 저는 손님은 그때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시냐고요? 증거는 없어요. 저 혼자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네, 겁니다. 네. 네. 예, 저는 뭐 받아들일 수가 네. 없네요. 아 세상에 네. 네. 증거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약이 나오면 벌목기도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일단은 찾아야 되니까 다 네. 교체를 할게요. 정답이죠. 가장 일단 뭐 달아서 지원자를 찾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 멀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멀리건이 망했네요. 근데 다른 덱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멀리건이면 상당히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드루이드 덱은 후반에 나이사도 없고 해리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아 좀 말렸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게다가 상대가 1코스에 뭔가 지금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말린 정도가 아니라 어흥이네요. 1어흥. 이거는 진짜 1어흥하기가 쉽지 않은 덱이거든요. 약이 막 6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망했네요. 진행이 뭐죠? 전개를 네. 해보시죠 이제. 일단 눈치를 떼어넣을게요. 그래도 뭐 휘둘러치기라든지 숙수라든지 네. 뭔가 필드를 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총님 방송 천재. 네. 회말림이 없는 덱인데 첫 경기에 말렸습니다. 아, 근데 숙수가 있긴 한데 정리가 안 되죠? 네. 비룡 숙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룡 휘둘러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요거는 하시죠. 네, 네, 뭐. 네 상당히 상대가 좀 염치가 없네요. 네. 네. 이게 10판 중에서 딱 2판 정도 말리는 덱인데 그 2판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어쨌든 휘둘러치기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턴에는 정리가 되거든요. 저 근데 마차라면 그냥 이건 차라리 하신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마차가 아니길 바라는 순간. 이거 걸상이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야, 2어흥이면. 아이고, 뭐. 너무 늦었어요. 네. 이제 와서 아무 소용 없죠. 일단 이거를 잡아볼게요. 네. 숲수를 나간다? 네. 아이고, 걸상 네. 걸리고요. 아, 근데 걸상 싸게 뺐어요. 네, 네. 드루이드가 다른 하소스 말고는 뺄 게 없는데. 그 다음 이거 끌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대가 카드를 계속해서 내는데 이거 한번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완전히 드루이드 턴이거든요. 네. 정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거 지렁이 아니에요. 용입니다. 저거 저거 한 번에 정리 안 되는데 이거죠? 휘둘러치기에도 정리 안 되죠?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가 아이고 저 63이면 저거 와 T7인가요? 용입니다. 용 와 저 휘둘도 사실 지금 의미 없죠. 네. 아이고 천벌도 안 나오고 아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아, 근데 다음 코스에 또 휘둘러치기가 나오면 휘둘러치기 두 장이죠. 네네. 그럼 모르는 거죠. 네. 어쨌든 숲수가 또 하나를 정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흥도 있고 끝났다. 어흥 못 쓰고 예. 휘둘이 나와도 알 것 같아요. 577427 전설의 방송입니다. 577427. 네. 아이고. 야. 와, 상대가 진짜 근데. 근데 상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폭풍 같은 5턴이 지나가고. 근데 상대는 네. 보니까 적화선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다라스 지원자가 너무 늦게 나왔죠? 네. 네. 이렇게 된 거. 갈게요. 네.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네. 명치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덱의 단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였죠. 초반에 필드를 잡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덱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 덱의 저는 진짜 혁신과도 같은 부분은 바로 예, 네. 돌리시면 돼요. 예. 살아있는 뿌리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어그로 드루이드는 못 쓴다, 쓰레기 카드다 뭐 이런 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 진짜 물 흐르듯이 돌아가는 덱이 된 것 같아요. 이 한 장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한 장이 이제 3위짜리 뭐 예를 들면 단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서 만났습니다. 우서랑 요새 대세덱 어떻게 이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급속이 네. 나오긴 했는데 이게 평균적인 그런 상태예요 원래는. 그렇죠. 네. 아까가 진짜 더럽게 운이 없던 겁니다. 네. 와. 아이고. 약을 먹었는데 내게 나와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나갈 수 있는 하수인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약이 네.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약만 나오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여기가 승부처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평소에는 여기서 넘기시나요? 아니면 동전하고 급속을 하시나요? 할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네. 그냥 넘겨요. 아, 네. 정답이네요. 전 무조건 합니다. 네.
나온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빠시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상대가 우서잖아요. 이거 필드 먹히면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빨거든요. 나중에 빨려고 하면 또 나가야 돼서 못 빨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대가 단검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잡고 가고 싶거든요. 먹고 싶긴 한데. 수술을 네. 그게 맞아요. 끊는 게 맞아요. 네. 네. 정신 자극과 함께. 약은 다음 편에. 딱 보니까 다음에 병력 소집할. 네네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잘 대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상대가 엄청 말린 거거든요. 저희가. 오. 이제 약 빨면 되죠. 네, 이렇게 급성장할. 그리고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상대가 저걸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본체 달리셔도 돼요. 왕축 걸리는. 확실히 네? 왕축이 걸린다고요? 네. 그렇네요. 이거 당군 형이 네, 많이 넣으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좀 고민되는데 이게 자연의 군대와 야생의 포우가 손에 있어가지고 이거 타오리 타시고 그냥 네. 본체 치셔도 돼요. 이제 이건 뭐 사람마다 좀 선택의 여지가 다르기는 한데 근데 확실히 내 손에 자군야포가 있는데 타오리스 나갈 수 있으면 네. 진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게 도발이니까. 네, 저희 어그로 포메이션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손해보면서 플레이할 이유가 없죠. 지금 정리는 저쪽에서 해야 돼요. 네. 저거 구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퀴즈 푸는 것 같아요. 빔이 걸릴 때마다 성기자는 용사의 문자? 이런 거 쓰네요. 우와 되게 신선하다. 오, 이러면 좀 짜증나는데? 용사의 문장? 이걸 또. 이거 절대 구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정리 안 합니다. 그냥 차라리 지고정하고 본체 치면 돼요. 저희가 자군야포가 핸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군야포가 없으면 이렇게 운영을 못 하는데, 지금 자군야포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라고 했던. 아니,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네. 욕하셔도 됩니다. 뭐, 나라님도 욕하는걸요. 네. 네. 자, 이거. 우리 지고정이 5일이 됐어요.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독약 소지? 네. 한 대는 맞죠. 죄송합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난리 났네. 다 정리되죠? 여러분들 세상에 절대 안 없다는 거. 7코스 맞고요. 아이고, 난리 났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네, 정리할 수가 정리를 있어서. 정리를 하는데 네. 네. 어떻게 정리하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비룡에 아니요, 비룡 하시고 비룡에 천벌 그 살부 뿌리 살부하면은 위험한 건 다 정리가 되거든요. 네. 네. 이거 어차피 이거는 먼저 죽여야 돼가지고 네, 물론이죠. 네, 그러면 비룡보다는 사실 이거를 세우기도 하고 네네 본인 편하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뭐 선택의 문제라서 네. 비룡을 안 내도 지금은 뭐 되고 네, 비룡은 네, 그렇죠. 비룡을 내세는 드로우도 볼 수 있고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저는 드로우 보는 거 생각을 해서 이제 뿌리를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천벌 드로우를 보는 거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천벌을 왼쪽 오른쪽에 살포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네. 했을 때 드로우를 못 보지만 대신에 하수인이 나가면서 이제 도발 하수인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고 뭐 여러 일단 가지. 얘한테서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럼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종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종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멋지게 해봤고요. 저기 근데 3위 정도 나오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벌목기에서 그죠? 네, 괜찮죠 그래도. 그래서 일단 뭐 히드로치가 나오면 좋겠는데. 저도 히드로치가 나왔으면 네. 좋겠네요, 제발. 네. 아이고, 뭐냐 저거? 멀록기사가 멀록기사를 불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우서입니다. 안돼. 아이고 히드로치 같은 소리 하네. 예. 이거 자군야포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납니다. 이거 이대로 냅뒀다가는 자군야포 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깝네요. 야, 근데 아직 몰라요. 네네. 아모른지까. 왜냐면 자군야포로 정리는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게임은.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이거 모릅니다, 아직. 왜냐면 상대도 손패가 세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께끼. 저거 약간 미드키 냄새가 나요, 약간. 네, 아직 네. 몰라요. 드로우 카드가 두 개나 있고. 아이고. 내가 누구냐고. 알피 왔다. 보스고. 설마 또 나오진 않겠죠? 휘둘러치 나오면 모릅니다. 다행이다 그나마. 휘둘 나와라. 휘둘 나오면
필드 먹으면서 전개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소용없네요. 일단 뽑아볼게요. 아,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나올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있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지구정입니다. 네, 낫지 않을까요? 지구정이요? 네, 지구정하고도 정자 쓰면 쓸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주자. 네, 확률이 높으니까요. 하나, 둘. 아이고, 부질없고요.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 네. 필드 하나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저 물고기 네. 하나 줄일 수 있죠. 마음이 아프네요. 아, 네. 아니 이거는 원래 상성이에요. 원래 성기사랑은 좀 상성입니다. 특히 이제 미드기사랑 좀 상성이 되죠. 필드 잡는 유형의 덱한테 좀 약하기 때문에 아크 그리고 이제 미드 그 미드 성기사 이런 덱한테 좀 약해요. 정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땡보 나왔네. 지금이라도 나오면 늦지 않은데 찾아야죠. 찾죠 이제 찾아주십시오. 저는 차라리 너무 안 나온다 여기서. 네. 차라리 저는 그냥 필 그냥 본체를 치세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체를 치고 하수인을 다 내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자군이 나오길 바랍시다. 그냥 망령망령 내고 아예? 네 그냥 아예 뭐 정리하지 말고. 정리를 왜 합니까? 어차피 지는데. 사실은 최대한 많이 개체 수를 많이 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근데 망령망령인데 신성화 맞으면 이거 그대로 사단 나. 근데 지금 뭐 뭘 해도 지니까. 네 뭐 어차피 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정리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술 남아서 우리 것이다. 아 막내는 아니 어차피 끝나. 어차피 끝나는 끝나요. 것 같은 거니까. 데미지가 7에 10에 죽진 않거든요. 네. 없으면 좋겠네요. 제발. 그 내 손에 여기 들어오는 게? 아. 아이고. 아직 모릅니다. 네네. 안 모르는 직다. 근데 정리할 거야 아마. 바보가 아니면.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야, 진짜. 안돼. 정리하죠. 안돼. 바보 아닙니까요? 근데 지금 바보 아, 아니야. 망령 때문에. 아이고. 아, 아 너무 늦게 나왔네요. 정리할 수 있나요 이거? 정리가 비룡휘두라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엎드려도 있어요. 망령으로 빼야죠. 네, 이게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럼 한번 빼보죠. 뭐 이것저것 해보죠. 이것저것이요? 네, 망령으로 뭐 하고 아니면은 이런, 영능으로 네. 엎드려 빼고. 지금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뭐라든 지는 건 매한가지여서 그냥 갈게요. 칭찬 한번 해주고 갑시다. 참이었어. 아. 여러분 드루이드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그 최근에 추세가 덱 두 개가 이제 드루이드를 잡아먹으려는 추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미드 기사 이제 방금 만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술사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두 개 지금 중에 하나를 만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드루이드가 최근에 좀 힘을 못 쓰는 게 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로 또 한 게임만 네. 다 해보고 한번 가보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드루이드는 이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네, 원래 집에서 전 이게 방송 키면서 할 때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되게 잘 되는데. 뻥치지 마요. 아니에요. 되게 드루이드 하면서 되게 많이 이겼었거든요. 지금 미드 드루 지금 쓰신 이 덱이 그 탑 급이 아니라 1위 덱입니다. 참고로 그 외국 대회 지금 블리즈컨에서 픽률 1위예요. 네. 해드리죠. 아, 안 쓰는 선수가 없이 다 써요. 네, 그 정도로 강한 덱이고요. 근데 멀리곤이 오늘 자꾸 막 677, 네. 676, 뭐 8677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가 흐르나? 괜찮아요. 드디어 달아서 지원자 한번 잡히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네. 판에 이겨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잡혔는데 못 이기면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질 수도 있죠. 아니, 물론 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겨야 네. 한다. 숲수 두 개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라만 아니면 좋겠는데 화염포나 어라 뭐 네. 이런 거 많아요. 어라가 최악이죠 지금은? 최악이네요. 네.
그래도 뭐 망령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연포 맞고. 근데 보통 연포는 잘 안 쓰더라고. 그렇죠. 나가야죠 뭐. 나가고요. 네, 설마 연포 쓰겠습니까? 네, 막 그 무작위 하수인 때리는 거. 표표표 표표표 세 번. 신비한 화살? 신비한 화살 두 번 쓰고. 에이, 설마. 아. 동전. 피해. 피해. 안돼. 아. 아, 너 상대가. 아, 근데 진짜 이 덱이 템포법을 못 이겨요. 진짜. 템포법하고 주술사하고 미드 성기사한테 진짜 약합니다. 정말 재밌네. 이게 정말 어라만 안 나왔으면 되는데. 어, 진짜로. 진짜 어라만 안 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네, 할 수 있어요. 침묵시킬 게 또 두 개씩이나 있어가지고. 아.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얘를 쏘지 말라고. 네. 아. 네, 상대패가 너무 잘 나온 거고.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말도 안 돼요. 저것도 아까 63짜리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아까 그 친구인가? 저 63 나올 것 같은데. 아, 다행이네, 그래. 어머, 젊은 녀석까지 나왔어. 미쳤어. 와, 저거 진짜 까다롭겠다. 와. 와. 이야, 명찰. 휘돌이 나오면 좋을 텐데. 네, 다음이들. 네, 다음이들. 얘를 또 침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네. 아이고. 상대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아까 전당하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당할 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괴롭힐 때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우리 이 정도 아닌데. 와. 휘돌이. 와. 안타깝네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약합니다. 아, 이게. 그니까 이 덱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드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은 저 여실히 네.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드리드 자체가 광역기가 휘둘러치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이 필드를 먹어야 돼요, 무조건. 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네. 도발하고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가 패가 거의 말려서 아직 안 모르는 직다예요. 네. 믿음을 가져보세요. 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큰 한순들이 있을까요, 상대가? 여기서? 거기서? 그 누구죠? 그 이번에 블리즈컨에서 무슨 핑핑총가? 뭐 중국 선수가 썼던 상대가 지금 쓰는 덱이 그런 류의 덱인 것 같은데 이제 로닌까지 쓰는 그런 유형의 덱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거 아직까지 모를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핑핑호 선수. 왜냐면 어쨌든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데미지가 큰 한순들이 하여튼 그 선수가 이 덱을 가져오면서 했던 말이 이게 완전히 드루이드의 카운터를 칠 걸 생각을 하고 가져왔다. 이 정도로 카운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깡총님이 못하거나 뭐 네. 이게 되게 안 좋아라서기보다는 지금 상대가 조금 안 좋았다. 나포 써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다르고 이성 네 안 될 것 같아요. 야포로 아닙니다. 네 뭘 네.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카드 궁금하니까 들어오나 보고 갑시다. 그래요. 네. 네. 한 뭐 나오지 한번 보고. 이게 1코스트만 네. 더 있었어도 어떻게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칭찬 한번 해주고 갑시다. 이번엔 명치를 칠 수가 없으니까. 네, 때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부를 마무리해 봤는데 확실히 드루이드 쉽지 않다. 아, 저희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게 네. 사실은 그 주술사랑 미드 성기사 템포법사만 안 만나면 되는데 만났죠. 그게 패인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상성을 안 만나더라도 꼭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슬픈 거죠. 네. 드루이드가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힘들다. 아, 아닙니다. 1티어 덱입니다. 1티어 덱이지만 힘듭니다. 핑률은 가장 높고 좋은 덱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렌더 선수가 하면 잘 이겨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서렌더 선수가 할 때는 네. 상대가 서렌더급이 나오잖아요. 네. 예측이 다 돼요. 그렇죠. 근데 저 정도, 저희 정도 이제 중하위급에서는 상대 되게 예측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맙시다. 비참해지니까. 아, 정말로.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네. 자, 그러면 여기서 1부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2부에서는 오늘 사실은 깡총님이 배우고 싶어 하셨던 네. 얼방법. 네.
아니죠? 얼방법사, 네, 맞아요? 네. 얼방법사 맞습니까? 네, 네. 얼방법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얼방법사 여러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동안 여러분 제이스 오늘 또 상품 추석 특집 또 특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